이렇게 하다 보면은 곡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.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.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.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.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가수가 누군지를 맞춰주세요. 네. 자, 이 가수의 이름은 뭘까요? 보기 3개 준비했습니다. 이 가수는 누굴까요? 네. 1번 이금준. 이금준. 네. 금. 금. 그 다음에. 예상대로입니다. 2번 이은준. 금은. 그 다음에 동인데? 어, 어떻게 알았지? 3번 이동준.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. 자, 낭만에 대하여.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. 오! 비 내리던 날 그야말로 옛날씨 다방에 앉아 더러시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시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시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피어 있는 내 가슴이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난 지금 드라마 보는 줄 알았잖아. 예. 노래가 아니라 연기하는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. 그냥 그 목소리에서 느낌이 딱 오잖아요. 어, 네네. 예. 그 중후한 느낌이. 자. 아, 그냥 서울에서 여기 이동하고 왔어. 이동 중. 계속 이동 중이에요. 자, 인사 나눌게요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동준입니다. 아,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. 네. 그죠? 네. 아니,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준 씨는 태권도 선수였고 금메달도 이제 몇 개를 딴 그런 선수였는데 노래를 또
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니까. 네, 네. 아니 음악 공부는 또 언제 했을까 이런. 글쎄 음악 공부는 제가 뭐 스포츠를 한 사람인데 연기를 어떻게 했느냐 네. 질문이 똑같아요. 그렇죠. 연기한 사람이 또 음악을 어떻게 또 노래는 그렇다 치고 곡까지 네. 어떻게 만드냐. 그런데 노래는요. 그래요. 본인이 하다 보면 노래를 하는 한 소리 이게 나와요.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곡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래? 이 멜로디가 괜찮냐 주면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한국이. 이게 뭐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내가 흥얼흥얼 하면 그 누군가 악보로 만들어주는 이가 있고. 네네, 그건 이제 편곡. 이제 편곡 하시는 분이 네. 이제 다 해서 이제 편곡이 잘 나와 있죠. 그렇네요. 네네. 그래서 편곡이 잘 나왔어요. 어떤 영감은 내가. 네. 네. 직접 만든 노래 그리고 네. 또 이제 부르는 가수로서 봉자야 네. 오늘 라이브로 좀 네.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봉자.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봉자야 시들지 말자 나의 친구야 봉자야 친구야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정국의 꿈 펼쳐보자 다짐을 하고 서울 하늘 여기 왔던가 화려한 도시 높은 빌딩 사이로 두 손 움켜쥐고 달려왔던가 땀방울에 샤워를 해도 찬찬 세상이 힘든다 해도 찬찬찬 부어라 마셔라 진짜 멋진 나의 친구야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흰 머리와 주름살이 무척 늘어도 두 손 잡고 달려가보자 멋진 아내와 아들 딸도 다 컸다 이제 부술 일만 남아있구나 땀방울에 샤워를 해도 찬찬 세상이 힘든다 해도 찬찬찬 부어라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진짜 멋진 나의 친구야 힘이 들 때면 오늘처럼 만나자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짜잔 짜잔 네 오, 이거 노래가 따라하게 되네 쉽죠
네네. 어. 예, 예. 어, 노래가 따라하기가 쉬워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1절은 이제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이겨낸 어떤 이겨내라 하고 아, 아. 이제는 2절에는 이제는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웃을 일만 남았지 않냐. 나름대로 힘내자. 기승전결이 있는 노래다 이 얘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한 친구의 그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인 것 같아요. 네. 아, 네. 그러니까요. 그 어, 동준 씨 오늘도 머리 고추 세우고 나오셨나요? 앞머리처럼 그러고 나오셨습니다. 네. 그러고 나왔습니다. 아우, 네. 한껏 세우셨네요. 그 지금 머리 스타일을 직접 손으로 하신다라는 거잖아요. 어, 저는 뭐 한 10초? 그러니까. 10초에서 20초밖에 안 걸려요. 야, 네. 무척이나 공들인 네. 머리 같은데. 어, 근데 어. 그냥 바로 수술 네. 하면은 그냥 그리고 이제 염색 안 하고 네, 자연모예요. 예. 예, 머리 멋지게 네. 이렇게 하, 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?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. 그게 제 머리가 뭐 남들보다 좀 특별하다 보니까 아주 이 나,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도 제 머리만 보면 전 줄 알아요. 어, 머리, 아, 헤어스타일만 아이고, 보고 머리 보니까 그 요즘 가수 나오는 거 알겠네. 머리 스타일만 봐도 그리워요. 아, 예. 그리워. 특히 우리 충청도 쪽에 대전호 그리워. 아예 맞아요. 네. 맞아요. 물론 뭐 이동준 씨 얘기하다 보면은 뭐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. 네. 예, 예. 물론 또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아쉽게 보내드려야 네. 다음에 또 와서 또 할 네. 일은 좀 있지 않을까. 오늘 또 대전에 또 스케줄 또 있습니다. 아, 바쁘다 바빠. 네. 네. 목면가왕 목소리를 찾아라의 주인공은 이동준 씨였는데요. 우리 끝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좀 해주시죠. 네. 아, 네. 근데 이동준 연기자 이동준 물론 기억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은 이제 부를 때 가수 이동준이 저 행복. 합니다. 그리고 즐거운 오후 2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예. 앞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동준 씨와 인사 나누면서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예.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. 네. 저희 와이프한테 전하는 노래입니다. 아. 나 이대로 가서 미안해요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유, 제가 처음 이 곡을 받았을 때 아, 네. 이것은 정말 제 집사람한테 아내에게 불러주는 노래구나. 네, 네. 어, 제가 감동받고 김진용 씨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예, 우리 집사람도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, 한번 가사 한 말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. 이만 저는 인사 마치도록 잘못한 하겠습니다. 게 많으셨던 분 여러분 미안해요. 봉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미안해. 미안해. 어색한데 이 기간에. 미안해요. 들으면서 인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